네, 오늘 서울에는 예보에 없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이 예상한 것보다 장마 전선이 더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 예보가 왜 틀린 건지 정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어제까지도 비가 안 온다고 예보된 서울엔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 10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올 때도 있었고 평소에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워낙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강원도 원주와 영월에도 예보에 없던 비가 내려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원래 장마전선이 올라오면서 남부지방과 경기 남부까지만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비구름은 30km 정도 더 북상해 서울과 강원도 남부까지 비를 뿌렸습니다. 서해상에 약한 저기압이 발달을 했고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경기 남부까지의 비구름대를 서울까지 올린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예보 프로그램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저기압으로 남서풍을 예측하고 경기 남부까지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상청은 저기압의 강도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 예보와 달리 비가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는 앞으로 더 내립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 또 강한 저기압이 만들어져 앞으로 사흘 동안 전국에 50에서 150mm, 남해안에는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